안녕하세요. 형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따라 사로스님께서 상당히 즐거워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재밌는 분들을 만나서. 아, 재밌는 분. 예. 분들이라고요? 어디 또, 또 있어요? 뭐 설마 이 둘리 씨를 보고 재밌는 분들 하는 거기에 집어넣으신 건 아니시죠? 아, 진지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또. 언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공룡이 어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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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둘리 씨의 미모에 조금 다른 종류의 포유류로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분을 오늘 향신소에 모셨다고 그러면 그 제가 받아들이죠.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본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러네요. 누구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황심소의 너무나 오래된 팬이자. 어, 그러세요? 황심소 팬이세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들었는데요. 오, 그러세요. 네, 황심소의 팬이자. 네. 네, 성덕 성공한 덕후처럼 네. 여기에 와서 고민을 상담하게 될 박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왜 근데 그 덕질할 사람이 없어서 덕질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갑자기 너 멘트 아주 아주 지금 뭔가 지금 되게 잘생기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원래 덕질은요 이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는 덕질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거는 그냥 인기라고 그래요. 내가 정우성이다. 그러면 뭐 황심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덕질이라고 하겠어요? 그쵸, 그냥... 그럼 팬질이지. 아, 그쵸. 그럼 황심소 청취자분들은 거의 다 덕후시들이네. 아, 그럼요. 그 정도의 깊이와 집중력. 그쵸. 그리고 내공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황심소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지금 조용히 지금 따라오세요? 청취자들은 항상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니까요. 아, 본인이 벌써 또 여기서 좀 인기몰이하고 있어요? 청취자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댓글에 둘리 씨한테 지금 청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둘리 씨가 공룡이라는 걸 모르나 봐요. 파충류가 포유동물하고 사귀는 게 가장 친한 일이에요? 아, 저는 이제 인간 코스프레 중이라서. 아, 인간 코스프레라서? 네. 기다리다 보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 기다리면 공룡이 화석이 되죠. 아, 그래서 그 많은 공룡들이 그렇죠. 다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했어. 그렇죠. 슬픈 전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둘리님 너무 재밌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야, 황심소에서 지금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를 벌써 파악을 하셨네요. 순식간에. 오늘 방송은 화기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심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현재 고민을 설명한 사연과 자신의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 그리고 WLP, WAC, WMC, 또 상대방의 WPI 성격검사 프로파일과 같은 현재의 고민과 관련된 주제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또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중이신 분들이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심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성함이 곽성희시고요. 네, 승희요. 제가 아이디얼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이디얼. 아이디얼이세요. 아, 근데 때때로 아이디얼임을 잊어버리고 리얼도 됐다가 휴먼도 됐다가 아이디얼하고 별로 잘 안 맞는 것까지 동시에 하려고 하는 걸로 봐서 본인의 삶은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에 제가 있을 자리인가요? 이런 심리 상태로 지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희한한 일을 시도를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무소속으로 구의원에 도전. 무소속으로? 그것도 그냥 소속이 아니라 소속이 없이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5등으로 2,246표를 얻고 떨어졌어요. 5등이나 했어요? 5명까지 있어요. 우와. 오이, 그래 대단하시네요. 근데 공천을 분명히 줄만도 한데 신청은 하기는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맥락 없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저처럼 무소속으로 각자 사는 동네에 가장 작은 단위 선출직에 도전하자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왜 내한테는 연락이 없었지?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 프로젝트에 모여가지고 누구를 섭외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 왜 나 박사님은 약간 명망가니까 정치 제대로 하려면 당에서 박사님 같은 분을 약간 체질 개선에 그 적임자도 딱 써야 그렇죠,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세상이 약간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본인이 정치판에 뛰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세상이 돌아가는 게 참 다르구나를 느끼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평소에 방송 들으면서 박사님의 관점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기까지 한데 어떤 건 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기존 사람들, 정치권에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사실은 저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기득권을 철폐하거나 또 기득권 사람들을 적폐청산에가 싹쓸이 바꾼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기득권이라는 건 참 웃기게도요. 비주류로 있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주류 질서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할 때는 기득권, 뭐 적폐청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진 사람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지 마음대로 써먹고 싶을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그게 항상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거든. 네. 근데 그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스스로 기득권 세력으로 바로 편입이 되면서 기존에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렇죠. 기득권 세력이 문제라고 하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기득권의 존재 이유와 기득권이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의 해법의 가장 핵심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과거의 기득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현재 그걸 권력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밥을 먹겠다고 식당에서 주문을 해놓고 밥은 안 먹고 밥값만 내고 식당을 떠나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거 얻는 게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희생정신을 인간에게 요청을 해야 되고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희생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날 거? 안 일어나죠. 이미 민주당 여당은 과거에는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야당이었지만 본인들이 정권을 사실은 잡자마자 급속도로
기득권 세력이 됐고 또 그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적폐청산은 하실지 몰라도 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요.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지난번 총선하기 전에 가장 막 그 이 민주당에서 난리 쳤던 건 뭐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법을 통과시켰던 게 뭔지 아세요? 아, 그 국정원에서 뭐 권한을 강화하는 그게 대테러 운운하는 법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뭐 나와가지고 뭐 몇 시간 뭐 하룻밤을 써 그렇죠 필리버스터 그걸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총선에서 우리가 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 법은 폐기 시킬 겁니다 라고 큰 소리 팡팡 쳤어요. 총선에 뿐만 아니라 대권까지 민주당에서 했는데 혹시 그 법 폐기 노력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수 거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폐기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변명은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보였다는 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지금 이 법 여건으로 하면 이미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렇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폐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은 권력을 가진 소위 말해 정권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때려잡는데 아주 훌륭한 법이거든요. 그게 문제라고 막 하는데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문제를 더 유지시키고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하게 사람들한테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야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에 조금 진통제 조금 놔주거나 비타민 조금 주는 액션을 취함으로써 본인들이 구세주로서 포지션을 하는 그게 정치활동이고 또 그게 마치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의 보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놀라운 통치술을 발휘하는 나라가 이 나라의 정치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정치를 혐오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는 아닌가요? 저는 정치 혐오를 만드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씀이 정치 혐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댓글에 이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황모 씨는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는 정치를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을 때 진정한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이 사회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거나 또는 본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고 하는 그 사기와 코스프레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짜 정치가 멋있고 재밌는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치 혐오보다는 정치 촉진이에요. 제가 출마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촛불 집회를 거쳐오면서 이제 더 이상 잘 뽑는 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잘 뽑는 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권을 하거나 그런 선택을 한 대신에 내가 출마를 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보자 라는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로 가까이 있는 선거 그리고 가장 허들이 낮은 기탁금이 적은 구의원 선거에 나가자는 얘기가 모아졌고 이제 거기 다들 동의를 해서 처음에는 10명 이상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딱 여자 4명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네. 그 황심소에서 그 어떤 지방선거 전에 몇 번 방송했던 내용이 한국판 오성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한국판 오성운동이라는 게 바로 기존 정당 이 질서 속에서 네. 제대로 이 새로운 사람이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힘드니까
지금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정치꾼들이고 본인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잘난 그 맛에 나서시는 분들, 특히 지방선거는 절대적으로 이 당,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들, 따까리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이 당에서 선정을 하고 이 선출을 하게 만드는 그 구조거든요. 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몰라요. 지방선거의 구의원단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으세요. 없어요. 구청장까지 또 대충 아는데 시의원, 구의원 정말 네. 관심 바뀌거든요. 근데 시의원, 구의원이요. 서울의 웬만한 구는 연봉이 4, 5천 단위가 돼요. 뭐 6천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의원 단위가 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대학교 있을 때 네.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입시한다고 난리를 쳐봤자 어차피 회사에 취직을 하면 너희들이 결국 스스로 노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고민을 하는데 너가 너희 삶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있다면 그랬을 때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젊은이를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면서 공천을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떤 웬만한 도시에서는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번듯하게 뭔가 될 만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선발해가지고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구의원 단위에서. 구의원 단위에서요. 특히 또 20대, 30대 또 여성의 관심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당선된 분들이 공천받은 20, 30대 여성분들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걸 제가 10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줬는데 아무도 그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그거는 우성운동판이 아니라 그냥 기존 정당 공천 그 시다바리 유계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그래서 10년 전에 근데 오성운동 구조는 사실 기존의 정당 질서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또는 젊든 나이가 있던 나름대로 뭔가 정치나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는데 항상 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이 사회구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진입장벽. 네. 진입장벽이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대학교 들어가는 거, 뭐 회사 들어가는 거 이럴 때 항상 입시 시험 뭐 이런 시험난. 거 시험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입 장벽을 의미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되게 제가 출마해 보니까 정말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런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강에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면 얻을 수 있게 있는데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그조차도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 출마한 4명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황심수로 몰려오셨으면 거의 진짜 한국판 오성운동의 전조로서 그 준비를 하는데 적극 도와줄 수 있었는데 너무 저도 아쉬운 게 초반에는 1월달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고 네.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저희 같은 청년 무소속 구의원 후보들을 위한 컨설팅도 해주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 전체를 하나로 묶고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기획이나 운영 단위의 사람이 없고 결국엔 시간이 가니까 각자 자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되다 보니 바로 그게 사실은 페페 그리노가 이태리에서 오성운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이태리 전국에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이태리 이 정치가 부패했고 그 다음에 건권 정치 또 기존 기성 정치인들의 놀이판이다라는 것 때문에 진짜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뭐 누구처럼 팔선 의원 이래가지고 박근혜 친박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 팔선 의원이에요. 징글징글하게. 예, 서모 씨, 그죠? 네.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 초선은요, 거의 자기가 재선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영혼을 팔으라도 파는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정치를 하는 분들은 사실 첫 번째 자기가 하는
직업에서 잘 나가는 뭐 가능성이 없거나 이제 더 이상 잘 나갈 수 없을 때 그럴 때 정치로 나가는 게 기본 일이거든요. 저랑 그 3명의 언니들이 출마하게 된 과정은 누구나 구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걸 그전에 몰랐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출마를 했고 그 저는 조금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고민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광화문 촛불집회가 무언가 이 판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 생각을 네. 했던 거죠. 저는 그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기존과 다른 선거 투표 방식을 행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 그게 왜 잘못된 기대예요? 사실은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뭐였는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대했던 이 사회의 변화와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가 이 촛불집회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구호가 뭐예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예요 그게 사실은 나라가 아니라 이게 마치 여왕이 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니까 그게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번듯한 나라꼴로 다시 돌리자라는 그 마음이었지. 네. 이 사회에 기득권이 이런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기득권을 전환시키자라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촛불 집회라고 할까 시위를 할까 뭐 했던 거는 이미 어쩌면 이루어졌다라고 믿게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국판 오승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그게 전달이 안 됐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기득권의 변화 또는 혁명적인 변화든지 한다는 거는 기존에 지금 거의 4, 50년 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것도 진보 야당이라고 그러고 보수 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이 민주정의당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 민주당 이 연결 사실은 이 양쪽은 한국 사회의 보수 체계를 이 오른쪽 왼쪽에서 굳건하게 유지하는 아주 서로 사실은 똑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동지 같은 느낌 그렇죠 서로가 있어야 존재할 수 그렇죠 호이 갑자기 막 이야 정도예요 이 파충류가 이렇게 갑자기 급속하게 진화를 하면 나중에 정체가 뭔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진화 신인류 신인류 그러네요 신인류 네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항심소에서 사실 오성운동의 그 가장 핵심 취지를 한국에서는 이 오성운동을 포퓰리스트 정당운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페페 그리노가 오성운동을 내세웠던 가장 핵심은 정치는 이 시민들,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치는 정치꾼들, 소위 말해서 정치를 직업으로 만든 사람들의 영역이 돼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페페 그리노는 오성운동의 지지를 받고 나가는 정치인들은 현재 본인이 특정한 직업에 다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직업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적어도 그 오성운동 거기 참여하는 그로 해서 나오게 되면 당선이 되면 기본적으로 두 텀까지는 할 수 있다. 맞아요. 오래 네. 못하게 하죠. 네. 그런데 뭐 한 텀 하다가도 제대로 못하면 언제든지 본인은 탈퇴를 하거나 축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 맞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정치가 진짜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삶의 한 특정한 시기에 활동하는 거로 돼야 되지 너무 말씀이 반가운 게 제가 초기 멤버였는데 초기부터 네. 우리의 활동이 한국판 오성운동이 뭔가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출마를 하다 보니까 기록도 제대로 안 되고 스터디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린 그랬군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페페 그린홀도 그래서 본인이 오성운동을 시작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지금은 이태리 제1당이에요. 네. 오성운동. 맞아요. 근데 본인은 출마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1당이 되면 페페 그린홀가 수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NO.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요. 내가 승리해서 뭔가 기득권 잡았을 때 그걸로 뭔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거. 그렇죠. 아. 그러면서 나라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다 분명히 느끼겠다는 거고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 근데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박사님이 마치 그 역할을 할 것처럼. 그러니까요. 상상인, 정치인, 정격 선언 이런 거 방송 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한국판 오성운동은 이미 여러 번 방송에서 선언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선언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그때 확인하시면 돼요. 오성운동이 시작된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뚜리시 부각되기 전 게 4, 5년 전부터 해서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 네 분이 만약에 황심소에 왔다면 이 네 분에 대한 검증 없이 일단은 너네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해봐 도와줄게 라고 검증 없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 지난번 이 지방선거 하기 전에 왔다면 네. 그 혹시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어떤 젊은 후보 내가 도와줬어요 핍박했어요? 반반이죠. 아 그래요? 그걸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아 사실 도와주셨죠. 네. 선거운동하면서도 계속 저는 팟캐스트 되게 자주 들으니까 정말 맨날 틀어놓거든요. 네. 계속 듣는데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누구지? 한 뒤에 막 계속 상담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아 얘 그분이구나. 그분을 네, 괜찮아요. 그분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대요. 아, 뭐 어쨌든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됐는데 조금만 더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아,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네, 충분했는데 본인의 정체성을 뚜렷이 부각시킨다는 게 뭔지 진짜 이 뼈를 깎아내는 아픔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미적은하게 했어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할 때 항상 가지는 건요. 그분이 재능도 있고 참 많은 걸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재능이 어떻게 부각되고 나타나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자학이나 자기를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요. 결국 내가 아무리 상담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걸 분석을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승희님도 원래는 네. 이제 그런 그 방송을 듣고 선거운동하는데 분명히 참고를 하셨을 텐데 당연하죠. 전 되게 좋았어요. 네. 왜냐면 아, 제가 그 갈림길이 약간 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사람들한테 명함을 많이 돌리고 인사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아니다. 명함 안 돌려도 한 사람 만나서 얘기 듣는 게 중요하다. 계속 약간 대립을 하다가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 스타일대로 하시고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마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막 만나면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저의 사무장이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와, 봐요. 그게요, 사실은요. 오바마가 썼던 수법인데요. 수법이요? 뭐 수법, 전법 뭐 그런데 오바마는 그래서 처음 나와가지고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오바마한테는 진짜 본인이 그냥 나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걸 한다 선거에 나온다는 게 뭔가를 하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건 승희님은 그럼 왜 그 방법을 아는데 낙선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사실은 하나만 들었잖아요. 그게 어떤 맥락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가 모아서 힘을 발휘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만일 본인이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자한당 공천을 나갔는데 네. 그 방법을 썼다. 그건 당연히 되죠. 무소속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분은 그 전분은 정당이 있었고 승희님은 무소속이셨고 이제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성희님이 본인이
이 무소속 출마자, 나는 무소속 출마자였기 때문에 가진 근본적인 그 한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면 이 단순히 그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수준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게 뚜렷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고려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만족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인연을 맞아요. 얻게 됐고 그리고 공약 같은 것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구의원 왜 뽑냐고 그렇죠. 구의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르시고 그 체감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공략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1번 공약으로 구의원 사용 설명서라는 걸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요 공약으로 검천 마을 캠퍼스, 검천 인맥 지도를 만들고자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본인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건 되게 초기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사실 뜬금없고 별로 그렇게 아직 그 대학물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 멘탈리티를 잘 드러내는 이게 약간 3월 초? 그렇죠. 언론 인터뷰에서 동네 네. 언론 저희 금천신문 그쪽에서 인터뷰했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한 4월 말 5월 초에도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들었을 때 구의원 사용 설명서를 그렇죠,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특색 있는 또는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한 거를 이미 캐치한 거는 훌륭한 레슨이죠. 안타깝네요. 그래서 정당 소속이 아니라 그때 진짜 여기 나왔더라면 무소속 출마자로서 사실은 존재 이유를 밝히려면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본인이 혹시 그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요즘대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 초에 그 서울시 의원들 더불어 자유당 의원들이 그 서울의 구의원 선거구제를 두 명 뽑는 데를 줄이고 그렇죠. 네 명 뽑는 걸 늘리자 그래야 그렇죠. 다양한 구의원들이 당선이 돼서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그거를 폐기했을 때 별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인데 근데 막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폐기했던 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 그거를 사람들이 두고 봤다는 것부터 사실은 전혀 의식을 못했죠. 이 그런 제가 기대했던 혁명적인 에너지가 나올 구석이 1도 없었던 거죠. 서울시 민주당, 자유당 의원들이 사인선거구제 폐지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들고 일어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죠. 제 힘들어 이 언론에 엄청 그렇죠, 그렇죠. 관심을 모아가지고 이걸 저희 4명 국부 언니들이랑 같이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은 이게 바람이 뭔가 생겼을 텐데 그렇죠. 그걸 놓쳤어요. 바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무소속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나서 시민의 얘기를 들으러 다녔으면은 그렇죠 그럼 당선인데 뭐 괜찮아요 사실은 이 떨어진 게 어쩌면 본인이 다음에 뭘 하려느냐에 더 도움이 돼요 맞아요 만일 당선됐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실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아 그리고 틀림없이 모시자고 해도 자기 바빴어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면 또 황심서 이 나오는 정치인치고 안 까이는 정치인 봤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왜 이제 당선되신 분들은 사연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사연을 보낼 이유가 없죠 당선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당선된 사람은 자기가 정치인으로 당선이 되면 자기가 그 역할을 잘하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선될 건가를 고민을 하고 스님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었겠네요. 그분들은 그 구조 안에서 정당 공천 받고 정당 안에서 그 양당 체제 구조 속에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틀을 뛰어넘어서 잘해야겠다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되셨으면 사연을 보내셨겠네요. 저는 됐어도 그 무소속이니까 사연을 보냈겠죠. 그럴까요? 황심서에 네, 대한 저의 애정을 애정으로
아, 그래, 사연이 참 그건 그렇고 이제 선거에서 떨어졌으니까 네.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부르는 용어가 낙선자? 아니죠. 백수라고 백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계속 그 선거 기간에도 일을 제 나름의 일을 했었고. 아, 무슨 일을 했어요? 아, 제가 그 월간 퇴사라는 아 월간 퇴사 독립 잡지를 만드는데 네. 계속 만들고 있고 그게 또 하필 선거 중간에 인쇄가 나와가지고 네. 중간에도 막 포장 보내고 막 그래. 그랬어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하면 월간 퇴사를 발전시켜서 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월간 퇴사 대신에 그래요. 월간 황심소를 월간 황심소야? 네. 지금 이 황심소는 독립 언론으로서 포지션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지로 그것도 웹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런 생각 혹시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 황심소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아서 네. 황심소 분석 글을 한번 써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네. 예전에 그 조선일보 누구 기자님 이름 언급하시면서 기사 네. 비판하셨던 거 네. 보고 네. 나를 그 미투 바람에 넣어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희한한 글을 쓴 그 승희님도 기자셨잖아요. 네, 짧게나마 오마이뉴스 기자였죠. 네. 근데 왜 명문대 나오셨는데 왜 메이저 언론 안 가셨어요? 이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때부터요? 네, 멋집니다. 네, 어쨌든 간에 사연을 보내셨죠. 사연을 좀 본인이 직접 한번 읽어보실래?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서 박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활동 자금은 어떻게 모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작년 4월 퇴사 후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회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삶의 궤적을 따르는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WPI 결과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5년 두 번째 회사 입사 후 아이디얼 컬처였던 결과가 2016년 세 번째 회사 입사 후에는 리얼 트러스트로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크게 두 가지 일에 저의 퇴직금과 저축액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월간 퇴사라는 독립 출판물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퇴사 담론을 모아서 개인에게는 치유와 성찰의 시간으로 사회에는 퇴사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월간 퇴사라는 이름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월간지는 아니고요. 월마다 퇴사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5월에 3호까지 발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일은 올 지방선거에 무소속 부의원으로 출마한 일입니다. 뽑을 후보 없다고 기권하는 대신에 출마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자는 아이디어에 매료된 시민들이 모였고 그중 저를 포함한 여자 4명이 구프 시스터즈란 이름으로 각자 선거를 치렀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선거 기간 동안 주장했던 일을 실현하기 위해 사무장님으로 인연을 맺은 동갑내기 동네 친구와 동네 정치 공작소 위드 김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공약 1번으로는 구의원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게 목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선거기간 펀드를 열어 선거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천여만 원을 10월 1일까지 모아 갚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놓지 않고 신경 써야 하는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펀드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갚을 돈을 모으기. 2번, 동네 정치 공작소. 3번, 월간 퇴사. 4번, 하고 싶은 개인 작업, 글쓰기, 영상 지도자 자격증 따기, 그림 그리기, 1인 방송 등. 5번, 가족과 반려묘와 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챙기기. 문제는 이 중 수익이 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퇴사 컨설팅 시장을 개척하거나 퇴사 커뮤니티 사업을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저도 5개 중 그나마 빨리 사업화가 가능한 일은 3번 퇴사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버는 일에 매우 자신이 없습니다. 마지막 회사는 스타트업이었는데 구성원 대부분이 자사 서비스의 매력적인 지점을 찾아 고객에게 어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이때 저는 제가 돈 버는 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스타트업 아닌 이전에 하던 일로 돈을 벌려면 언론사 재입사를 고려해야 하지만 건강을 잃지 않는 동시에 위에 1, 4번과 병행할 수 있는 언론사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퇴사 당시 돈이 다 떨어지면 알바몬에서 알바라도 구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2개월간 해온 경험을 그대로 두기 아깝습니다. 이 중 하나 정도는 돈 버는 일과 연결해보고 싶습니다.
다섯 가지 중 가장 가능성 높은 일은 퇴사같습니다. 어떻게 수익 구조를 연결하면 될지 박사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상담을 위해 다시 WPI 검사를 했더니 휴먼 트러스트가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디얼 컬처, 리얼 트러스트, 휴먼 트러스트 이렇게 WPI가 변한다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놓치면 안 되는 저의 핵심 성향이 무엇인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사연을 쭉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꼭 필요한 인재 같은데요. 뭐 어디서요? 월간항신서. 월간항신서예요? 지금 본인 남의 사연 들으면서 본인 지금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 건전한 태도 아니에요. 이 내담자의 사연에 좀 집중하세요. 와. 지금 사로 선생이 지금 월간항신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 근데 너무 좋네요. 제가 방송 들을 때는 네. 박사님이 패널분들 막 탓할 때마다 너무 타박하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상담자 사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라는 그 말을 제가 직접 들으니까 너무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내담자에 관심이 없어요. 양쪽다. 돌리시는 어떻게 하면 본인이 파충류가 아니고 포유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볼까 이것밖에 생각이 없고요. 참 그런데 그건 그렇고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짠하네요. 네, 본인 스스로가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사는데 재주는 없는데 살아남아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내가 정말 돈 버는 일에 재주가 없나? 내가 스타트업에 안 맞았었던 것 뿐이지 언론사에선 그래도 괜찮게 일을 했는데 네. 오마이뉴스 퇴사한 이유가 건강이 네. 너무 안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네. 저를 소진하면서 일하는 방법밖에 몰랐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좀 성장했으니까 네. 나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언론사 제 입사도 고려해볼 만한 그렇죠. 건가? 그이가 가지고 장렬하게 산화를 하는 거야 이제는 단순히 아, 산화하다가 뒤에서 뭔가 삐끗하신 느낌이에요. 뭐가? 돈을 벌 수 있는 분인 건 맞는데 네. 그 방식이 언론사는 왠지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는 아니고 대한 언론 마치 월간 항신서랄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너무 너무하다. 너무하다 진짜. 아니 근데 세상에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죠? 있어요. 아 그래요? 돈 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있다 네. 없다가 아니라 돈 벌 필요가 있는 사람과 돈 벌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근본 정말 문제는 그러니까 나를 지키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아직 습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돈 벌 필요가 이제 좀 생기긴 했어요. 맞아요. 지금 빚이 생겼으니까 네. 이걸 갚아야 돼. 그래서 돈 벌 필요가 있는데 돈 벌 필요가 없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돈 벌 필요가 있는데 돈을 잘 벌면 좋은데 안 될 때는 이제 이건 진짜 더 큰 비극이잖아요. 진짜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담을 해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나의 상담의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본인이 돈 벌 필요, 펀드 투자자를 만나서 이야기 듣기, 갚을 돈 모으기. 펀드 투자자들은 갚을 돈 모으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투자가 갚아주는 투자예요? 아니면 날릴 수도 있는 투자였어요? 선거법상 꼭 갚아야 되는 갚아야 투자예요. 된다. 그럴 때는 펀드 투자 만나가지고 그래요. 다음 선거 때까지 이거를 지불하는 거를 유예해달라. 의외네요. 왜요? 당장 갚으시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한 사람 아니죠. 여러 명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여러 명한테 기본적인 본인 입장은 이 지불 기간을 다음 선거 때까지 유예해 주는 것으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네. 유예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갚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나에 대한 투자다라고 본인이 정리를 하면 돼요. 간단하잖아. 이거 내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나한테 투자해줬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음 선거 때까지 유예해주는 게 맞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갚아라는 그럼요. 분도 있고 그냥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럼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안 갚아도 된다든 아니든 간에 딱 조건에 다음 선거 때까지. 왜? 다음 선거는 난 나와가지고 될 테니까.
제가 선거 치르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4년 후에는 나 말고 다른 청년 후보를 내고 싶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금천구 의회로 나가 다른 청년 후보가 나오고 본인은 서울시 의원 후보로 나갈 수도 있고 펀드 투자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두 번째 동네 정치 공작서라고 했기 때문에 동네 목공수 수준으로 본인 활동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건 동네 방네 일어나는 건데 다 합하면 국가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스케일을 키워야 되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야지 관심을 갖지. 동네 공작서 수준으로는 그게 상당히 로맨틱하고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긴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내가 거기에 관심을 주기에는 내가 찌질해진다는 느낌 때문에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동네 차원에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넓은 국가 차원의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동네 정치를 관심 가져야 된다가 저의 문제의식이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의식 훌륭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구의원 매뉴얼 사용법이라고 그랬나? 네. 그거 만들려고 그래, 일단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구의원 사용 매뉴얼이 금천구에만 사용돼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구에서 네, 다 사용돼요? 이미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동네에 발을 뒤지고 있지만 내가 보는 시야는 전국적인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일본에서 풀뿌리 운동 그렇죠. 하시는 분이 글로컬이 생각은 글로벌리하게 행동은 로컬리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정치 공작서는 정치국상서인데 동네 정치 공작서가 아니라 생활 정치 공작서라든지 대한민국 정치 공작서 근데 별로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저 표정이 너무 생생했나요? 약간 그 텀이 여기서 그러게 그게 아무데나 대한민국 갖다 대는 것만큼 쪽팔리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생활 정치 공작소 위드 대한민국 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위드 대한민국 뒤에 분다 앞에 분다 아니 생활 정치 공작소 위드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니라 나중에는 미국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유럽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래요? 이게 생활 정치가 그 나라 생활 정치로 그렇죠. 편이에요 지금. 저는 그냥 홍 박사님 이해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는 오성 운동하고 이태리 오성인데 이제 대한민국 오성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스케일이 갑자기 확 느낌이 다르죠? 엄청 커지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구의원 사용 설명서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월간 퇴사. 참 여기서부터 내가 안타까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퇴사하는 사람들이 이 독립출판물 사보고 싶을 때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린 몇 부? 일단 3호는 100부 이상 120부 정도 찍었는데 거의 다 팔렸고 우리가 지금 차원을 가지고 따지는 수준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 정치 공작수를 생각하시는 분이 100부, 200부 수준으로 나오면 표도 100부, 200표밖에 못 받아요. 박사님 좋은 말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케일 원래 이제 키워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위드 그렇죠. 대한민국 그리고 퇴사가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입사하는 순간부터 퇴사를 고민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트렌드거든요. 맞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도 네. 그 기억도 안 나는 그 학교 내 들어갈 때부터 내가 이 학교에 언제나 교수 생활을 몇 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수 그만두는 법 뭐 이런 책을 사서 읽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팔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쓰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회사 들어가서 소진당하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나를 지키면서 일하는 방법을 좀 나름 찾거나 그런 굴레에서 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자기만의 퇴사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나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정확해요. 그게 글 쓰면서 퇴사론을 쓰면서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내가 독자 생존
이 황심소 방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어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이냐, 뭐 부모한테 기대고 국가나 사회에 기대고 학교에 기대고 뭐 그러면 자기 삶이 마치 뭔가 바람대로 된다라고 사는 그것이 노예화 되는 아주 전형적인 과정인데, 그럴 때 우리는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마음의 힘을 기르자. 그래서 황심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황심소를 초기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게 저한테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훌륭하네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가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뭘까? 이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빨리 이야기해봐요. 들리는 소리. 그 월간 황심소라고요? 네. 괜찮은 콘텐츠가 하나 있거든요. 네. 월간 대사를 내실 수도 있어요. 월간 황심소와 같이 내도 돼요. 아, 왜냐하면 월간 황심소는 인쇄된 용지로 낼 게 아니거든요. 웹진으로 낼 거고. 그리고 실제로 월간 대사를 진짜 한 월 천부, 기본적으로 월 만부 정도는 이 소비가 된다라는 거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인쇄로 된 잡지,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인쇄로 된 잡지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월간 대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그것의 존재의 이유는 충분히 월간 황심소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월간 대사를 죽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래서 월간 대사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저 돈 들이면서 종이로 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월간 황심소만 쏙 빼고 다른 솔루션만 딱 잡으셨네요. 월간 황심소는 제가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 네, 그럼요,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대사, 그러니까 종이 그 잡지도 필요한데, 종이 잡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종이 잡지가 되면 더 좋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홈리스 분들이 이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빅이슈.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시죠? 영국. 예, 런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도 그렇게 팔리고 한데 그 사람들은 이 잡지를 보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많은 대한민국의 이 유학생 또 뭐 대학 교수들이 뭐 외국에서 유학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것 같죠. 전부 다 그거는 없이 학교에서 시험만 보고 학위만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작 그 나라에서 멋있어 보이는 활동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변화를 거쳤는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몰라. 근데 사실은 뭐 이 홈리스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이 가진 의미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다 스스로 노예로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바로 잡지든 신문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식하게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거든. 근데 대한민국의 기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으로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사수마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수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는 훈련을 받은 군대보다 더 심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의 장점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정보 소스를 얻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선배가 얘기하는 거 약간 완전 복종하고 선배가 시키는 걸 못하면 완전 구박 욕 엄청 처먹고 막 그런 문화가 이제 이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세뇌가 되면 그 선배는 결국에 사주가 되고 사주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고 하는 완벽한 노예로 변신하는 게 이 나라의 저널리스트의 기본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은 경우 그런 게 갈 수도 있어요. 일반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 우리나라 언론 기관 중에서 사주가 있는 동네는 결국에 주인님을 모시는 그런 노예화 과정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널리스트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의 사주는 단지 회장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에게 또 다른 이 힘을 주고 일자리를 주는 그분을 향해서 매번 선거가 되면 대선이 되면 언론인들이 쫙 유력한 후보 밑에 줄을 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아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중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난 선거 또 지지난 선거 그 지난 선거 대선판 벌어지기 1년 전부터 이미 각 캠프하고 다 저 사람은 어느 쪽에 저 사람은 어느 쪽에 다 줄들이 돼 있어요. 오마이뉴스엔 그런 선배들이 없어서 오마이뉴스는 없어요. 왜냐면 오마이뉴스 있는 기자들을 필요로 하는 유력 대선 후보는 잘 없거든요. 일단 안 끼워줘. 예. 네. 이런 상황이 될 때 웃기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우리가 다뤘던 그 국회의원 저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있잖아요. 민경우. 그 사람은 KBS 앵커 출신이었는데 기자예요. 그 청와대 대변으로 가기 전날 전에 그날 오전에도 기자로 일을 하다가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기레기의 원단이잖아요. 멋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사를 쓴다. 근데 그냥 일반 무슨 말단 기자였으면 그게 멋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말단으로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언론 전체 정치부, 맥락을 자장이에요.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 그날의 맥락 기조 그런 것 그럼 더 잘 보이려고 했었겠네. 그렇겠죠. 근데 뭐 여야 상관없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도 그 신문 기자 직전은 아니었지만 신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겨레 기자였는데 그래도 막바로 사표 내고 다음날 그거 되면 쪽팔리니까 본인이 일단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놨다가 사표 쓰고 몇 개월 있다가 네. 그것도 시간이 조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쪽팔리는 게 뭔지를 아니까 완전히 반츠 벗고 뛰어가는 그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50보 100보이긴 하지만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게 가장 뚜렷하게 그게 일어났던 게 MB 때부터예요. 그럴 때 이 메이저 이 언론사에 있는 정치부장이나 그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그 다음에 자리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를 보고 할 때 이 나라가 대체 뭔가 그 상황이 될 때 사실은 그럼 교수는 안 그랬냐면 교수도 마찬가지죠. 뭐 교수도 뭐 다 몇 년 전부터 누구 캠프 다 줄대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왜 교수가 됐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상황이면 대체 이 사회에서 지식인의 존재가 뭔가? 저는 그게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알려는 노력도 안 해서 그런 맞아요. 거예요. 정확히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한테 WPI가 왜 처음에 아이디얼리스트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리얼리스트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로 나오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확인받는데 그때그때마다 일관성 있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WPI가 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리얼리스트로 나오고 이제 마지막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아이디어 성향이 다시 높아지겠지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설문지에 나온 휴머니스트에 가까운 성향들이 저한테 막 발현이 되는 그렇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할 때 그 하고 싶은 걸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를 뚜렷이 인식하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람들하고 워샤워샤 하면 될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휴머니스트 성향만 개발이 되고 처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이 지향하려고 하는 목적이 뚜렷이 공유가 되거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어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그럼 승희님의 그러면 정체성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본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믿는 절대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한국판 노선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 아, 그건 나중에 한 소리였어요.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 과정이 그렇게 기록됐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한 기록으로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 기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록에 머물렀다기보다는 본인이 기록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록할 게 뭔지를 몰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그러니까 맞죠. 출마를 하는 대신에 그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들고 그러면 본인이 기록을 더욱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자로서는 뭐 역사의 관찰자로서는 언론인들이 얼마든지 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관찰하고 있는지 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언론이라고 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황침수에서도 언젠가 노무현입니다 라는 그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이죠. 이창재 감독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어떤 눈을 가지고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보려고 했는가. 그랬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 노무현에 대한 책도 썼대요. 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저분이 대통령을 살려고 하는 게 뭔가. 그런데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왜 대중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대통령 재임 시에 국민들과 불통한 대표적인 대통령으로 포지션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럼요. 그 반대로 딱 비춰진다. 그럼 그분은 약간 다른 얘기죠. 그때 자기의 그러니까 저 박사님 방송 들으면은 그때 국민들이 원했던 지도자는 박정희인데 그분은 그런 성이 완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분이 하려는 일도 그게 완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하는 거의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 존재의 이유를,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국민들하고 먼저 소통하셨으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물론 박정희 시절이었으면 내가 하니까 따라라 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거거든. 그랬을 때 진짜 그분이 찾으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원하는 게 뭐였을까를 좀 더 차라리 그분이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여론조사를 한두 번만 해도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하고 공유하면 아니 지금 민주주의를 원하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은 독재자 박정희와 같은 행동을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정신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되잖아요. 네, 이게 그 지난 지방선거 그 후보님 방송에서 말씀하신 정치인의 기본 자세와 또 연결이 되네요. 이제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들으라는 거.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금 이 나라 개혁하겠다고 나서시기보다는 그냥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편히 청와대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들은 왜 나를 뽑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당신들이 진짜 그동안 억눌렸던 거 구현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민 청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아마 과거의 이 학습 효과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도 약간 떠오르는 게 저한테 표를 준 사람들한테 왜 저를 찍었는지 안 줬으면 왜 안 찍었는지를 들어야겠네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럴 때 그걸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나야죠. 사람들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생생한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다음에 그래서 하고 싶은 개인 작업은 글 쓰기,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시면 돼요. 한 번도 안 그려봤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글만 지금까지 텍스트로 그렇죠. 세상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그려봤다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그릴 거야. 이거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 조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사연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었냐면 나답게 살기 위해 제가 놓치면 안 되는 저희 핵심 성향이 무엇인지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그걸 부정하는데 그래서 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막 돈이 필요하니까 네. 본인이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지금 펀드 투자자들 아, 그쵸 근데 그거 4년으로 돌리라고 이미 벌써 이미 해법을 다 줬는데 지금 아니 근데 그 아직 그 완결이 안 된 게 네. 4년 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4년 후에는 본인이 더 이상 구의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전국의 구의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하는 한국판 오성운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을 다 배치시켜야 되는 그 일을 할 텐데 그러면 본인이 구의원 나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본인 어디 나갈래요? 총선을 가야죠. 뭐 총선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2년 후에 2년 후에 총선 나갈 때 아예 한국판 오성운동의 첫 번째 주자로 본인을 내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약간 저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는데 이제 저 개인 차원에서 그런 2년 후에 선거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한국판 오성운동을 해보라는 제안이 아이디얼리스트인 저의 성향을 굉장히 자극하는 와중에 그리고 이게 제 살아생전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아니에요. 평생 목표 나는 내가 살아생전에 처음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이 될 때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대학 가면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대학 가는 사람이 된다. 한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훌륭했거든요. 3학년이 돼가지고 막 이제 이 야자 하려고 남아서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성민은 좋겠대요. 왜? 그랬더니 너 서울대학교 갈 수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우리 집이 서울대학교를 보내줄까? 근데 야, 서울대학교는 누가 가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서울대학교 간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봐도 충격에는 비슷한 저도 제가 출마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그냥 농담사 한마디 들었을 때 아 그게 가능하겠구나 꿈을 꾸게 되고 그걸 그래 하지 뭐 그러니까 원서 쓸 때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고 운명적으로 다가온 일이 있을 때 그걸 내가 택할 것이냐 택하지 않느냐는 충분히 자기한테 달렸어요. 맞아요. 네, 그 사세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투자자들이 저한테 돈 받으려고 투자를 한 게 아닐 거라고 그럼요. 저, 그럼요. 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저한테 표를 준 분들도 그렇죠. 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다음에 금천구에 나오게 될지 어디에 나오게 될지는 본인 고향이 어디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금천에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금천구를 넣을 수밖에 없네요. 금천구에 넣을 거냐 영등포구에 넣을 거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금천구 지금 이 국회의원 누구예요? 이훈이라고 민주당 의원이세요. 민주당 당직자 학생운동 하시고 아, 그랬었는데 그래요? 여기 연고가 아예 없으신 분인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예, 민주당 공천을 끊고 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금천구에서 당선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면 상당히 본인이 이제 전국구 인물로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 그런 기적을 과연 한국 사회에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실험해보고 싶네요. 됐죠? 됐죠? 나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판 오성운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오성운동의 인물로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금천구에서 두 번까지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또 꿈을 꿔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생이 된 다음에 또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우리 집 형편에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난 그냥 서울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뚫려 와가지고 서울에 지낼 때 진짜 그때 참 황당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질러놓고
봤는데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진짜 사는 게 힘들고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또 하필은 우리는 이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했어요. 몰래 바이트도 못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고민을 했던 시절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2학년이 되면서 내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된다는 건 내 삶의 길이 아니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때 유학 가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너 집 돈도 없고 네가 영어를 잘하냐 유학을 왜 가야 되냐 그럴 때 나는 심리학을 배워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생각을 했어. 또 그럼 항상 유학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미국을. 미국을 가는데 미국도 어디를 가야 돼요? 하버드. 하버드. 근데 하버드를 간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걸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그것도 소셜 비헤이비얼 엔지니어링을 내세운 사람이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B.F. 스키너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스키너 배우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버드를 간 거예요. 아마 스키너가 예일 대학에 있었으면 예일대를 갔을 거고 스탠퍼드를 했으면 스탠퍼를 갔었는데 하필이면 하버드에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또 거기 있어가지고. 네, 하필은 거기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때 내가 하버드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웃죠. 네가 학점이 얼마 되는데 하버드를 가냐. 1학년 때 학점이 거의 바닥이었거든. 근데 하버드 가겠다. 영어, 경상도 애가 영어를 어떻게 해? 돈도 없어. 근데 난 가고 싶어 가야 돼. 라는 이유를 발견한 데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친 듯이 그걸 갈 수 있는 준비를 했고 대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가려고 했더니 좀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1년 기다린 다음에 갔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본인은 할 수 있어요. 이 한국판 오성운동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리고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고 그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본인이 뚜렷이 이야기할 때 본인 기사들을 다 읽어봐도 그것이 그만큼 절실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자기를 아직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제가 고기를 먹냐, 채식을 하느냐, 네. 뭐 아이폰 쓰냐, 삼성폰 사냐. 아, 그럼요. 모든 게 다 정치라는 말이 되어 있고 네. 우리 모두는 다 일상에서 정치인이지만 제가 이번에 했던 거는 직업 정치인이 되느냐 그렇죠. 마느냐의 차이였던 것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 관계를 고민을 해요. 그렇지만 직업으로서 내가 심리학자로서 심리상담가로서 나의 존재를 뚜렷이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업 정치가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인정할 아니요.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거는 정치인들이 사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려는 일이 구의원 단위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하던 일과 과연 같은가? 제가 봤을 때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구의원이 하는 일을 그렇게만 한정 지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다른 차원의 구의원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나왔고 공보물도 그래서 기존 구의원들은 흔히 말하는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다 써놔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아예 넣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이 친구는 국회의원 나오는 친구가 구의원에 왜 나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구의원부터 시작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뭐 아직 대통령 될 나이도 아니니까 안 찍어줘도 되겠네 이런 식의 다양한 이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수준 대중의 기대를 넘어서는 뭔가를 주겠다고 할 때 대중의 마음과 부합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내가 참 울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거 이거 황심사 아까 조회수 뭐 10만 20만
아주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말도 안 되는 이 무슨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사는 게 좋고, 뭐 인생 무슨 강자 보면 그게 100만, 150만 나아요. 내가 그걸 보면 놀랍지 않겠어요? 대체 무슨 내용을 방송을 했길래 100만, 150만 이렇게 살아라, 뭐 인생 강자, 뭐 무슨 힐링 강자,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100만, 150만 나와요. 보면 말장난하는 거. 그러면서 무슨 교수,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 이거는 대중 대상으로 장난치는 애들이고, 그런데 본인들이 마치 시대의 메시지를 주고 삶의 길을 준다라고 하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정크푸드를, 정크푸드라고 하는 햄버거 팔리는 거 하루에 몇 개가 팔리겠어요? 엄청 많이 팔리겠어요. 네, 10만 개, 100만 개 수준으로 팔리면 그러면 그것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중들의 삶에, 일상생활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사는, 먹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걸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니 가치 있다고 여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크푸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수백만 표 주면서 우리는 저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고, 이 나라를, 경제를 살릴 거고,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잘 나라를 통치하겠냐 생각하고 뽑았어요. 네,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가 나의 욕망을 실현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 욕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내 욕망 실현해줄 것 같으니까 찍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찍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죠. 찍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막 그러죠. 아니, 저는 항상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만든 대중일지언정 대중은 탓할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대중을 탓하는 것보다는 마치 대중이 선택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본인이 그 대중의 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오성운동에 위배되는 말씀. 네, 그건 오성운동에 위배돼요. 적어도 어떻게 예비가 될까요? 왜냐하면 오성운동은 깨어있는, 의식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나를 제대로 대표하는 사람을 내가 뽑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용기 있게 내가 정말 원하는 후보를 찾아서 찍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전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마음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기존 정치인들은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성운동은 그 기회를 이제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 일반 대중들이, 대중들은 항상 찍을 때 되면 찍을 놈 없네. 그렇죠. 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선이어야 차악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진짜 찍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내겠습니다 라는 게 오성운동의 기본 취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잘난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의 판단이 되거나 검증이 안 됐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우리는 제거하겠습니다. 약간 정리가 되는 게, 그러니까 축제 참가자에서 축제 운영진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축제가 영 마음에 안 들고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게 뻔하니까 더 이상은 참여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출마를 하든 그 출마자를 돕든 뭘 하겠다라고.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정치의 소비자로 있었던 이 대중들이 정치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소비자이자 생산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본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에 있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역할을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됐죠? 월간 항신서. 월간 항신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잡지입니다. 자, 그럼 곽승희 쌤,
본인 사연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죠? 엄청 해결이 됐고요. 저한테 필요한 게 용기인지 그냥 해보자는 정신인지는 약간 제가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럴 때 어떤 분이 당신의 성공에 비법이 뭡니까? 할 때 본인의 성공의 비법은 닥치는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